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일은 뭐래요? Whe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? When 전치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 질문. 뭐하고 뭐? When what? When하고 what이래요? When. 전치사는 무슨 시 앞에 써요? 어? 전치사는 무슨 시 앞에 씁니까? 이름시. 이름시 앞에 쓰죠. 네. 서희 틀린 거 하나 있다. 네. 이름시는 그러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인데요. 뭐하고 뭐예요? What? Where? 쟤 누구야? 쟤 누구야? 서희. 서희. 서희 무슨 씨야? 서희라는 단어는 무슨 씨야? 이름씨. 응. 그래서 이름씨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?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무슨 씨를? 이름씨. 이름씨를 네 가지 질문 뭐? When, where, how. 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게 전치사가 하는 일이다. 여기선 주로 when에 대한 대답에 대한 전치사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다. 그래서 시간을 표현할 때 무슨 time이라고 하고 clock time이라고 하고 전치사 뭘 사용한다? 다섯 그래서 9시에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? At 9이라고 하면 된다. 그래서 너 학교 언제 가니?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you go. When 다음 뭐라고? When you go. When you go? You go는 무슨 느낌이 나는 하나도 안 드는데. When you going to school. When do you go to school? 이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9시에 학교 간다. I go to school at 9. Okay, 날짜를 표현할 때 무슨 time이라고 하고 calendar time. 달력이 calendar 이거 calendar time이라고 하고 전치사 뭘 사용한다? 오늘 사용한다. 그래서 3월 14일에 On March 14th. On March 14th. 내 생일날에 On my birthday. My birthday. 그 다음 전치사 무엇은 몇 월에 라는 표현부터 사용한다? In. 범위가 좀 큰 느낌일 때 in을 사용한다. 그래서 5월에 In. 1998년에 in 19가 뭐야? 90. 90야? 19. 98은 1998. 뭐 끄덕끄덕이 아닌 거. 1998.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통째로 외워둬야 할 것도 있다.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뭐라고? On the afternoon. 아니. 일단 아침이 뭐야? 아침. 아침 인사 몰라요 혹시? 굿 뭐뭐 하지 않나요? 아침에? Good morning.
그래서 아침에가 뭐라면서 통째로 외워놔야 된대요. On the morning. On the morning이라 그래요. 인더 모닝이래요. 그래서 나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. I am I... 뭐하냐 구두야? 시험 빨리 치고 돼. 일어난다라는 거 몰라요 혹시? 왜? I wake up. I get up. I get up. In the morning. I get up 다음에 뭐라고? In the morning. In the morning. Last. 뭐 어떻게 해야 될까? 뭐라고요? Late in the morning. 그 다음에 오후에는 통째로 외우라는데 뭐래요? In the afternoon. In the afternoon 아닐까 싶네요. 그럼 저녁에는? In지금 너 낫을 모르고 있어, 낫을. 네. 어? 낫도 고쳐와. 네. 좀 이따 하겠습니다.